자, 그다음 4번 문제. 입상여제를 이용한 여가지를 설치할 때 고려할 중요 인자 5가지. 자, 우리 여제를 이용을 해서 여가지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이 여제 어떤 걸 쓰냐? 종류. 그다음에 여기 빈 공간, 공극의 공극률 얼마냐? 비표면적이 얼마냐? 균등에서 얼마냐? 입경이 얼마냐?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저요 문제도 가끔 나오죠. 우리 투숙에 수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평 방향의 투숙 개수, 그러니까 KX랑 수직 방향의 투숙 개수, KY를 구해보래요. 그죠?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K2가 아니고 이거 KX겠죠? 근데 단위가 cm per day, cm per day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수평 방향으로 구할 때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죠. 시그마 di분의 kidi, 전체 d, d분의 kidi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직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kidi 분의 전체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d가 뭐냐? 이 전체 높이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45가 되겠죠. 그래서 d는 45cm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 각각의 높이가 K1일 때 D1, K2일 때 D2, K3일 때 D3, K4일 때 D4 이게 됩니다. 공식에다가 한번 넣을게요. 자, 전체 45죠. D값이 전체 45cm예요. 자, 그럼 KI 얼마고? 10이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얼마고? 20. 더하기 50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균 이제 수평 투수 개수가 나와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 네, 11.33 나오네요. 11.33. 단위는요, 이거랑 똑같죠? 네, 센티미터 퍼 데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수직 방향의 투수 개수, 평균 투수 개수 구해 볼게요. 자, 역시 D는 얼마? 45예요. 길게 쭉 뺄게요. 밑에 어떻게 돼요? K1 10이고, DI는 20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는 더하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K2가 50, 높이는 5. 그 다음에 K3가 1, 높이는 10cm. 그 다음에 K4가 5, 높이는 10cm. 요거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 3.19 나와요. 그래서 다 구했네요. 얼마? 11.34. 그 다음 KY는 3.19.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6번 볼게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요. 이 2018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네요. 여러분이 풀려고 해도 조금 힘든 문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에 잘안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 1번도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지금은 이미 지나간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이제 이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어요. 자, 6번 볼게요. 자, 농축처를 설치하기 위해 해분 침강 농축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 정지 시간, 그러니까 침강하는 시간에 따라서 계면의 높이가 점점 침전이 덜될 거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죠. 슬러지 초기 농도가 10이래요. 10g per liter고 6시간 정치 후에 슬러지 평균 농도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지금 6시간 뒤에 보니까는 계면 높이가 얼마냐면 20cm예요. 원래 처음에 얼마였는데 90이었는데 지금 20cm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지금 농도가 10g per liter였죠. 그죠? 슬러지 농도는 지금 침전이 되면 될수록 슬러지 농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이렇게 압축되니까, 농축되니까는 더 농도가 진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얼마였는데, 초기에 90cm였죠. 근데 지금은 정지시켰을 때 20cm 됐잖아요. 90이 20 되는 것만큼 농축된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면의 높이가 위에는 큰 거, 그러니까는 0에서의 시간을 계면 높이, 밑에는 지금 정지 6시간 후에 계면 높이,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5가 나오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원래 이렇게 지금 돼 있던 게 6시간 지나니까 압축돼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있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처음에는 10이었는데 점점 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가 45만큼 된 거다, 요 말이에요. 자, 그다음 7번 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분리막 모듈의 형식 세 가지. 준공사형, 판형, 나선형.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